사실은 좀 불안 요소들이 있어요. 우리가 기대하는 것들이 늘 반대로 가는 것들이 있어서 사실은 저는 기대치는 그렇지만 이게 확정적으로 그렇게 된다라고 대부분 시장은 그런 기대를 배신하더라고요. 외부 환경에 이렇게 좌지우지되는 거를 제가 많이 못 봤던 것 같은데 네. 앞으로 더해질 것 같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앞으로는 조금 더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조금 더 이제 거시경제가 계속 영향을 어떤 자산에든 영향을 미쳤지만 지금처럼 되게 크게 영향을 미친 거는 이제 이 내용을 조금 여쭤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일단 슈퍼코인 보통은 이제 비트코인 검색어 잘 걸리려고 네. 그런 식으로 쓰시는데 슈퍼코인이라고 쓰셨어요. 네. 대체 이게 뭡니까? 네, 이거는 제가 비하인드 좀 말씀드리면은 제가 원래 이 책 제목을 출판사의 암호화폐 투자지도 이렇게 제안을 드렸는데 박작가스러운 그런 네. 처음에 네이밍이었는데 네. 예. 그런 네이밍이었는데 아 너무 심심하다. 암호화폐 너무 심심하고 생각보다 암호화폐 검색 별로 안 하는 것 같은데 차라리 조금 더 임팩트 있는 걸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슈퍼코인을 출판사에서 제안을 주셨는데 처음에는 좀 마음에 좀 덜 들어가지고 이거를 뭐 하이퍼코인, 뭐 대박코인 뭐 여러 가지 바꿔봤는데 슈퍼코인이 제일 입에 딱 맞더라고요. 입에 착착 붙긴 해요. 착착 붙어서 예. 그리고 전체적으로 어떤 이 책을 설명할 때도 가장 좋아가지고 제가 이제 슈퍼코인으로 정하게 된 건데 이 슈퍼코인은 말 그대로 이 슈퍼란 뜻이 대단히 좋다, 아주 뛰어나다 이런 뜻인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아주 좋은 코인을 찾아서 투자하실 수 있는 방법들을 설명드리겠다라는 취지에서 만든 거고 그럼 이 슈퍼코인의 어떤 기준은 뭐냐? 아까 방금 말씀드린 딱 그 내용입니다. 내러티브와 펀더멘탈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코인.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반등하는 코인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상승 가능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펀더멘탈만 좋아서 심심하게 가지 않는 충분히 이번 대세 상승장에서도 이펙트를 가지고 가지만 다음 대세 상승장에서도 뭔가 영향가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코인을 한번 찾아보자. 그런 취지에서 쓴 책이죠. 찾아보신 결과 좀 나오던가요? 굉장히 소수였습니다. 소수였다. 소수의 코인들이었고 그 정도의 내러티브를 가져갈 수 있는 코인들은 정말 소수였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것들은 사실은 내러티브가 더 강한 코인들이 다음 대세 상승장까지 간다 요거를 누군가 확신한다?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확정된 미래에 대한 거거든요. 가령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코인, 아까 소송 관련하셔서 말씀 주셨는데 어떤 특정 코인을 비하하려는 목적 전혀 없습니다. 저도 그 코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 코인에 대해서 문제는 뭐냐 하면 대부분이 무조건 오를 거야라고 하는 확정된 어떤 시선을 가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게 근데 몇 년째 지속이 되고 있죠. 네. 그런 것들은 좀 잘못된 투자 습관이라는 겁니다. 결국은 이 사업이 이 프로젝트가 어떻게 해나가는지에 대한 펀더멘탈을 계속해서 확인해서 이게 진짜 유의미한 결과를 내고 있는지를 보셔야 되는데 그게 아닌 경우에 좀 좋지 못한 결과들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죠. 그리고 가령 어떤 프로젝트 중에서는 레이어 1 프로젝트입니다. 이것도 제가 이름을 좀 밝히면은 싫어하실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아서 제가 이름은 안 밝히겠는데 굉장히 국내에서 인기가 좋았던 레이어 1 프로젝트이지만 가격이 좀 속 시원하게 안 오르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펀더멘탈 지표를 한번 까보시면은 전체적으로 TVL도 다른 경쟁 레이어 1 대비로 상당히 낮습니다. 가령 그 프로젝트는 이더리움 기반이 아니고 논 EVM입니다. EVM 기반이 아닌 거죠. 근데 그 논 EVM 기반으로 봤을 때도 TVL이 솔라나라든지 수위 같은 프로젝트들보다 훨씬 더 적거든요. 근데도 시가총액은 상당히 높다고요. 그래서 TVL 대비로 시가총액을 돌려보니까 이게 너무나 많이 고평가된 것들로 나오는 거죠. 어느 정도 고평가냐 하면은 최근에 고평가의 좀 대명사 근데 물론 저는 내러티브가 아주 좋다 보는데 톤코인보다도 더 고평가된 어떤 스코어들이 펀더멘탈상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미 그걸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그냥 계속 가지고 가는 거죠. 왜냐면 대세 상승장에서 그래도 일정 부분 효과를 분명히 가지고 올 거니까 덩치가 크니까 예. 그래도 죽지 않고 갈 텐데 만약에 이걸 기회비용을 따졌을 때 새로운 코인에 투자했던 것과 이걸 비교했을 때 어떤 것들이 더 나은 선택이었냐 이걸 생각해보면 또 좀 마음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또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결국은 펀더멘탈 지표에서 다 확인이 되는 겁니다. 네, 그렇지. 구체적인 뭐 코인의 이름을 거론하지는 않으셨는데 네. 책에는 써 있습니까? 책에도 그 부분을 좀 일부러 좀 뺐어요. 그러니까 봐야 되는 방법들은 나와 있는데 네. 어떤 특별한 코인들을 언급하면 이게 제가 그냥 저는 경량적인 지표를 얘기해 준 거죠. 얘기해 드린 건데 오, 이 코인 이제 안 되나 보다 싶어서 패닉 세일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워낙에 팬덤이 있고 커뮤니티가 이제 큰 박 작가님이기 때문에 또 영향력이 있다는 걸 이렇게 또 설명을 해 주시는군요. 아, 이렇게 너무 이렇게 포장도 잘해 주시네. 궁금한 게 이제 슈퍼코인 저평가된 거를 많이 보신 건가? 혹은 애초에 덩치가 커서 그래도 손이 많이 가겠지라고 판단하신 건지
아니면은 정말 한번 투자해놓고 오래 묵히면 비트코인처럼 쭉갈 거를 생각하시는 건지, 보통 어느 쪽이 좀 더 슈퍼코인에 가깝다라고 생각하시는 건지요? 근데 사실 슈퍼코인이 그걸 다 함축하고 있습니다. 아, 그게 한 방에 그 다 돼요? 의미들. 그러니까 이 책에서 설명하는 것들이 그것들을 좀 구분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예. 이것도 투자의 선행에 따라서 좀 달라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는 굉장히 좀 안정적이고, 가령 예를 들어서 현금 흐름을 좀 더 이상 창출하지 못하시고 뭔가 정말 안정적으로 노후를 좀 보장받고 싶으시다. 예. 근데 이제 암호화폐로 그런 완벽한 미래를 좀 하시는 거는 그래도 리스크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잘 안 되죠. 네, 그거는 굉장히 우선 감안을 하셔야 되는데. 엔비디아에 가는 게. 근데 그 상대적인 부분들이고, 그런 부분들은 이제 증시와는 다른데 유일하게 미국 증시보다 더 안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제가 이제 비트코인인 거거든요. 근데 나머지 알트코인들, 이더리움을 필두로 해서 모든 알트코인으로 그걸 누리시겠다고 하면은 좀 곤란한 욕심이다. 너무 욕심입니다. 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가장 그런 가치주로서 어떤 가치들을 가지는 것들은 비트코인. 이게 최고 슈퍼코인 중에 하나인 거죠. 그리고 그 외에도 이번 대세 상승장에서 또 큰 수익을 안겨줄 수 있는 어떤 종목으로서 또 작용할 수 있는 코인들도 있을 수 있죠. 그런 것들도 슈퍼코인의 범주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앞서 설명드렸던 고기로 좀 설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슈퍼코인 범주는 하나에 묶여있는 것들은 아니지만 개인마다 가지고 있는 어떤 성향에 따라서 최고의 코인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방법에 대한 것들이 아닌가, 또 그런 생각을 좀 질문을 받고 해보게 됐습니다. 네. 너무 좋은 질문이셨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100번 언급한다 그래서 내리거나 오르거나 그러지 않을 코인 그중에 하나 뭐 추천할 만한 얘기할 거 없습니까? 네, 그거는 이제 제가 다음에 또 출연하면은 조금 더 이제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올해 가져가야 할 이제 슈퍼코인 중에 하나로 모두가 당연히 생각하시겠지만 비트코인 얘기해 주셨습니다. 네. 근데 제가 이제 그 다음번에 나올 때는 이제 그런 식으로 한번 또 말씀드려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요즘에 좀 많이 제시하는 건데 투자자의 성향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정말 보수적인 투자자라면 어느 정도 담아야 되는가. 예를 들어서 내가 보수적인 투자자인데 그래도 어느 정도 수익은 조금 얻고 싶으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러면은 답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로 딱 정해져 있어요. 더 이상 확장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어느 정도의 해지도 되면서 수익률까지 보장할 수 있는 것들이 딱 만들어진 거잖아요. 이미 있다. 이미 다 갖춰져 있는 거고, 거기에서 내가 일반적인 투자자의 관점으로서 조금 더 어떤 수익적인 것들이 더 증가시켜 보면은 거기에서 추가해야 될 코인들이 몇 개가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내가 공격적인 투자자라고 했을 때는 여기에 덧붙여서 더 몇 개가 더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으로 한번 또 조심스럽게 설명을 해드리면 어떨까라고 생각은 하는데, 이게 좀 중요한 게 지금 시점에서는 정말 타이밍이 아닌 게, 네, 너무 시장이 좀 알트코인이 흘러내리는 상황에서 이제 더 바닥이라고 생각하시고 투자를 했는데 이게 더 바닥을 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좀 조심스러운 시점이다라는 거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날씨가 조금 더 따뜻해지고 7월 19일 날 이용자 보호법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시행이 되고 나서 시장이 좀 안정화가 되면 그때 한번 저희가 이제 박종환 작가님을 스튜디오로 모셔서 앞서 설명해드렸던 인덱스라든지 그 다음에 방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게 일종의 약간 축구 선수로 따지면은 티어 이렇게 정해서 이런 느낌, 별 셋, 두 이런 느낌이거든요. 맞습니다. 그거 한번 저희가 재밌게 한번 풀어보는 시간.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얘기를 그래서 그냥 이어서 하려고 해요. 네. 슈퍼코인에 당연히 비트코인이 있으리라 생각을 하고, 네, 비트코인 얘기를 할 텐데 ETF 반감기 얘기 저희가 초반에서 하긴 했는데 사이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이제 반감기 이후에 뭐 6개월 이후에 고점을 형성한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일종의 비트코인 반감기 내러티브가 존재하는데, 네, 이번에는 또 어떻게 될까요? 이번에는 그 반감기 기조들이 이제 현물 ETF 때문에 많이 좀 깨졌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다시 가격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 보니까 다시 최고점 뚫고 다시 내려갔죠. 예. 그래서 이 흐름들을 보니까 오히려 반감기 어떤 사이클들이 좀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아, 더 파워풀하다. 더 파워풀하게 그런 움직임들을 좀 저는 좀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좀 가장 중요한 증거들은 우리가 뭐 너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MVRV라든지 뭐 MVRV, G스코어 뭐 이런 것들 되게 많죠. 뭐 NUPL 지표도 있고 그 외에도 되게 다양한데 그 중에서도 좀 지금 시점에서 주목해야 되는 거는 앞서 간단하게 언급드렸듯이 채굴자들의 어떤 움직임들이죠. 지금 채굴자들의 채산성이 많이 떨어져서 지금 채굴 비용이 80K 정도까지 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지금 가격은 지금 차량 시장 기준으로 65K 정도라는, 네, 거거든요. 그럼 결국은 과거의 어떤 사이클로 대비했을 때 결국은 이 가격대까지 올라가더라라는 거거든요. 그게 제가 책에서는 죽음의 소용돌이의 어떤 반대급부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 이 흐름들이 채산성이 무너지고 있고 채굴자들의 매도가 뭐 많이 쏟아지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는 해시 리븐 인디케이터라고 해서 해시 레이터의 60일 이평선이랑 30일 이평선을 가지고 또 측정하는 지표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지금 채굴자들이 이제 항복에 가까웠다,
이런 신호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항복을 했다. 이건 어떤 뜻입니까? 결국은 굉장히 많이 매도를 했고 이제 바닥에 가까웠다는 거죠. 던질 거 다 던지고 이제 나갈 사람 나가고. 회산성이 안 나오니까 이제 그만한다. 아, 그렇죠. 그런 네. 구간들 이제 그 정점들에 다가가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구간들이 정리가 되고 나면은 이제는 비트코인 가격이 이제 상승할 수 있는 기반들을 마련한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 그게 사이클의 움직임을 볼 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5월 중순쯤에 저희가 보내드린 적이 있는데 비트코인 채굴 난이도가 사상 최고치에 근접했다. 그래서 상당히 상승 요소다라고 했는데 6월 초가 되니까 이제 채굴자들이 항복을 하고 있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그렇죠. 했을 때 다 급감하는 네, 굉장히 이 다이나믹한 장이 이제 크립토 시장이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다. 그게 한 달 사이에 충분히 변할 수 있고 뭐 정말 하루 사이에도 이렇게 가격이 급변하는데 그러니까요. 여기서 한 달은 사실 다른 시장의 1년이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게 이제 과정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시장이 너무 빨라가지고 우리가 이 흐름들을 다 그냥 막 따라가겠다, 허겁지겁 따라가겠다, 이건 너무 힘들고, 만약에 비트코인을 투자한다 그러면은 오히려 이 흐름에 너무 막 이리이리 하지 말고 조금 더 먼 걸음에서 보는 것이 투자에 더 유리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을 투자할 때는 기본적으로 조금 더 좀 거리감을 두고서 관망하는 움직임들을 일정 부분 가져가는 게 더 유리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너무 급하게 따라갈 이유가 없어요. 근데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내가 만약에 어떤 코인을 투자했다 그러면은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 가격이 언제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비트코인과 알트코인 투자의 아주 중요한 차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그런 비트코인 가격이나지 내가 투자를 할 때에 이제 손을 대야 되는 시점 팔거나 사야 되는데 그러면은 채굴 얘기까지 했는데 어떤 그런 뉴스라든지 정보를 조금 더 유익 있게 보면 좋겠습니까? 왜냐하면 채굴자들이 지금 백기 투항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이제 일종의 나갈 사람은 나가고 정말 엘리트들만 딱 남아서 다시 채굴을 열심히 해갖고 다시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소리로 들리는데 그럼 이번에는 또 채굴 뉴스를 많이 봐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때는 채굴 뉴스도 이제 봐야 되는데 저는 지금 시점에서는 그래도 가장 중요한 건 거시경제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가격의 어떤 큰 방향성을 결정짓는 것들은 그래도 거시경제 이슈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계속해서 예측이 틀려요. 가령 예를 들어서 10X 리서치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그건 근거가 있습니다. 본인들이 이제 지금까지 데이터를 집계를 해보니까 PC 지표가 발표됐던 때보다 CPI 지표가 발표됐을 때 더 많은 어떤 가격 움직임들이 있었다. 또 이런 집계들을 얘기를 하는 의견들이 있었고 또 어떤 기관들은 FOMC 미팅이 끝나고 난 이후 그 이후에 가격 변동성들이 많았다. 네. 요거는 근데 다들 데이터들을 확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번에는 그게 안 먹혔잖아요. 네. FOMC 미팅이 끝나고도 CPI 지표가 발표가 끝나고도 안 먹혔는데 오히려 나스닥이 거기에 반응해서 확 떠버리는 네. 움직임들을 보인 거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조금 더 한방이 좀 필요한 시점이다라는 건데 결국은 지금 이 방송이 나갈 시점에는 뭐 발표가 됐을 수도 있는데 다음 주에 또 이제 PC 지표 발표가 있으니까 네. 그런 것들까지 확인을 해서 6월 달에 큰 방향성을 좀 보면은 7월 달부터는 일정 부분 좀 기대를 약간은 해보고 있는 부분이 또 하나 좀 중요한 게 우리가 미국의 대선이 4년마다 돌아올 때마다 8, 9, 10월에는 늘 보면은 장이 되게 좋았거든요. 근데 그때가 이제 두 번의 예외가 있긴 했는데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있었을 때와 닷컴 버블 붕괴됐던 그 상태 그때만 좀 차이가 있는데 그때와는 지금 거시경제 환경이 다르죠. 지금은 계속해서 긴축을 이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좀 고려를 해보면은 아무래도 지금 시점에서 거시경제 흐름들이 지금 이 변수를 만들어내지 않을까 그런 합리적인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확실히 하반기에는 매크로적인 측면들이 상당히 암호화폐 크립토 시장에 영향을 많이 미칠 것이다. 네. 종합적으로 먼저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조금 더 자세하게는 잠시 뒤에 한번 여쭤보도록 하고요. 채굴 얘기했는데 요새 또 고래 이제 매수 관련된 얘기 나와요. 스테이블 코인의 이제 축적 상황도 얘기 나오는데 네. 그거에 대해서도 혹시 하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네, 지금 고래 움직임에 대해서도 제가 시황에서 늘 좀 중요하게 전해드립니다. 고래 움직임을 보는 이유는 우리가 결국은 어떤 가이드를 삼을 때 이 시장에서는 CVD 지표라는 걸 보는 이유도 그거거든요. 제가 매일마다 그걸 소개해드리는 게 고래들의 움직임을 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정확하게 고래가 아닙니다. 제가 고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책에서 소개를 했지만 그게 고래가 아니라 그냥 주문량의 규모예요. 그러니까 큰 규모의 거래가 움직이면은 그거를 그냥 제가 가장 큰 규모의 갈색 고래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블록 딜 뭐 이런 건데 그렇죠. 그런 예. 개념들인데 결국은 그렇게 큰 범위의 돈을 움직일 수 있다면
고래의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러겠죠. 가정을 좀 하는 거죠. 그런데 고래들의 움직임을 우리가 일정 부분 감안을 하게 됐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조금 더 방향성을 잡을 수 있잖아요. 가령 예를 들어서 고래가 다 던지고 나간다. 그럼 기본적으로 좀 뭔가 위기가 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아주 단순하게 고래가 계속해서 매집을 하고 있다. 그러면 뭔가 우리도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최근의 상황들 보면은 계속해서 고래들이 매집했다라는 주소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죠. 또 오늘 또 이제 크립토 권트 대표가 얘기한 것들을 보면은 지금 지난 2주 동안에 비트코인 장기 보유 고래가 브로커를 통해서 12억 달러 상당을 매도했다. 이런 기사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가격대에서 매도를 했다. 지금 가격대 대략 65K에서 대략 70K 정도에서 매도를 했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움직임들을 보면은 고래들도 경우의 수를 좀 많이 따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가령 비트파이넥스에 있는 찐 고래들과 그리고 또 뭐 미국의 기관들이 또 다르게 움직일 수 있는 거고 저마다 다른 셈법들을 가지고 있는데 전체적인 추세상으로는 일단 비트코인 고래들이 많이 매집을 하고 있는 움직임들이 나오는 건 맞고요. 그리고 거래소에 있는 비트코인 물량도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죠. 있는 것도 맞고 예. 그러니까 결국 이 얘기는 수요가 늘고 공급이 계속해서 줄어드는 어떤 서로 대비되는 어떤 상황들이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향후에는 공급 긴축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리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보다는 최근에는 조금 더 고래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7월 2일에 뭐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될 수 있다. 이런 기사들이 있다 보니까 그걸 이제 필두로 해서 고래들이 진짜 실제로 많이 매집하는 것들이 온체인에 많이 집계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은 어떤 고래들이 재축적인 과정들 그러니까 지금 원래 불장이 왔다 그러면 더 확 다 던져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과정들이 아니고 조금 팔고 다시 모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향후에 어떤 상승의 동력들이 많이 남았다. 이런 시그널로 우리는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해석만 해야 됩니까? 아니면은 이 양반들이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약간 기회로 같이 삼아야 됩니까? 저는 기회로 같이 삼아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일각에서는 이런 기사도 최근에 누가 냈는데 고래들의 이 움직임들 봤더니 코인 텔레그래프구나. 별로 영향과 없던데. 이런 기사도 나왔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너무 단기적인 해석일 수 있겠다 생각이 들거든요. 예, 결국은 이런 매집 세력들의 큰 움직임들은요. 계속해서 재응축되는 그 과정들이 일정 구간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이제 됐을 때 결국은 비트코인이 가야 할 그 시간들이 다가오게 되면은 출발하는 거고 출발했을 때는 우리가 작년부터도 몇 번이나 경험했지만 그냥 이렇게 안 가고 그냥 수직으로 그냥 올라가 버리는 그렇죠. 움직임들을 가져간다는 거죠. 시간을 안 주고. 시간을 안 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무서운 거거든요. 떨어져 있다도 시간을 별로 안 주고 올라갈 때 시간을 별로 안 줘요. 그게 바로 이 고래들의 어떤 전략들이 아닐까. 화끈하게 털어내고 빨리 화끈하게 올리고 이런 과정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대응하는 방법이라면 뭐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구간에서 미리 많이 매집하고 지키는 겁니다. 그거 말고 우리가 시장에 더 큰 변화들 그러니까 더 명확한 시그널이 필요해라고 하면 이미 올라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주어져 있는 최대한의 어떤 조각들을 합리적인 근데 이건 남의 어떤 얘기를 듣고 하시면 진짜 안 됩니다. 저는 이제 시장에 대해서 좀 불리시한 관점이 좀 많이 있다 보니까 저는 조금 불리시한 관점이 큰 쪽으로 해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봐도 여기서 좀 긍정적인 시그널들을 좀 찾으려고 하는 편이고 좀 어두워도 밝은 거 찾아내려고 하시는 편이죠. 그렇죠. 여기서 더 끄집을 내려고 하는 편인데 어떤 분들은 밝은 걸 봐도 부정적인 걸 찾아내세요. 그렇게 되면 의견은 엇갈리죠. 그렇게 되면 투자자들은 이제 선택의 기로에서 고민을 하는 겁니다. 얘 말이 맞아, 얘 말이 맞아. 알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어떤 같은 데이터를 가지고 어쨌든 해석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맞고 틀리다의 문제보다는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본인들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걸 따라가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공부를 많이 DIYOR이라고 그러죠. 본인이 그렇죠. 리서치를 많이 하시고 그다음에 주관에 따라서 투자를 하시되 여유 자금으로 투자하시는 거 항상 반드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앞에서 이제 매크로 관련된 이야기도 이제 종합적으로 한번 말씀을 주셨고 고래 관련된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어찌됐든 간에 뭐 하반기가 불리시할 거라고 보시는 측면이 확실히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항상 이제 비트코인이나 알트코인 장세가 이제 탁 터져 나오는 거 트리거가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하반기에 크립토 장내에서는 좀 안 될 것 같고 그래도 매크로가 좀 터져야 될 것 같은데 네. 라는 측면이 있잖아요. 확실히 이게 좀 우리가 희망회로 돌리듯이 뭐 9월이니 두 번이니 그게 되겠습니까? 혹은 미국이 그렇게까지 할 여력은 없다라고 보시는 편이십니까? 근데 저는 이제 두 번을 보고 있는 거는 시장에 그 CME 패드워치를 보면은 지금 두 번으로 지금 확고하게 좀 가고 있더라고요. 예. 특히 9월 달은 확실히 한번 내려줄 것 같다라는 의견들이 지금 아침에 봤을 때 대략 65%가 이제 넘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번 정도 9월 달은 지금 뭐 시장에서는 사실상 뭐 좀 확정까지는 아니지만 상당히 그 높은 기대치를 가지고 있는 거고 12월에 대한 것들은 아직까지 확률이 좀 낮아요, 사실은. 예. 그럼에도 가능성이 있다. 한 40% 정도 보고 있는데 저도 딱 그 가이드인 것 같아요. 그걸 보고 따
따라서 생각한다기보다는 제가 생각하는 것도 만약에 베팅을 한다 그러면은 그렇게 던질 것 같은데 사실은 좀 불안 요소들이 있어요. 대부분 시장은 그런 기대를 배신하더라고요. 우리가 기대하는 것들이 늘 반대로 가는 것들이 있어서 사실은 저는 기대치는 그렇지만 이게 확정적으로 그렇게 된다라고 마음 한편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을 한다는 것도 굉장히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첫 번째가 있고 두 번째는 금리 인하를 하지 않더라도 어떤 방식으로든 유동성을 공급해서 자산시장을 끌어올릴 거다라고 하는 믿음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중요한 게 대선인 거죠. 네. 대선에서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지금까지 어떤 했던 업적들 이런 것들을 반추해 봤을 때 뭐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들보다는 어쨌든 이 평가들이 중요하게 이루어지는 거는 대선이 어떤 이루어지기 한 5개월, 6개월 전 정도 시점부터 중요하게 보는 거고 대략 3개월 전 시점이 워낙 가까운 시점이니까 결정적인 영향을 하는 거죠. 그때 과거에 어떤 사이클에서도 즉 어떤 대선에서도 그 구간 동안에는 어떻게든 경기를 부양하고 자산시장을 끌어올리려고 노력을 했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 공교롭게도 계속해서 긴축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타이밍이 오기에는 아주 좀 적합하고 좋은 타이밍이라는 거죠. 근데 그걸 확인하려면은 결국은 두 가지 요소가 가장 중요한데 첫 번째는 물가를 얼마나 잘 잡았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고용이 얼마나 잡혔는가 요걸 잡아야 되는데 최근에 비농업 고용지수가 찬물을 그냥 제대로 끼얹힌 거죠. 네. 말도 안 되는 수치가 나오면서 이거 연준이 거의 이제 간다라고 하다가 완전히 돌아서는 계기가 아직 되면서 아닌데. 가격이 갑자기 확 많이 무너지는 모습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서 PCE를 좀 주목해야 된다는 것도 그 관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거시경제 그걸 한 번 더 확인해야지 우리가 방향성을 잡을 수 있는 거다. 그리고 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거는 뭐 본인의 예측에 따라서 먼저 들어가는 것들도 좋지만 우리는 어쨌든 시장의 어떤 그런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닌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기관들이나 이런 컨센서스나 이런 것들을 확인해야 되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정보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그것들을 섣불리 해석해서 들어가면 안 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이제 CPI 지표가 발표된 이후에 CPI 지표가 잘 나왔어요. 잘 나오고 나서 FOMC 미팅이 이제 있었는데 바로 같은 날 이제 새벽에 이루어진 거죠. 하나는 9시 반에 발표가 되고 하나는 3시에 발표가 되는데 좋다 말았죠. 좋다 말았는데 이때 반등할 거라고 생각해서 또 들어가신 분들이 계실 거라는 거거든요. 그게 되게 위험하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너무 섣불리 해석을 해버려가지고 오 CPI 잘 나왔어 대박 FOMC 끝나면 날아간다 이렇게 단순하게 해석을 하면은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지점들을 생각을 했을 때 우리는 그런 너무 섣부른 예측보다는 대응 전략들의 어떤 포커스를 좀 더 가지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크립토 시장이 예전에 이렇게까지 매크로에 집중하고 이제 뭐 하다못해 전쟁 정도가 나지 않는 한 외부 환경에 이렇게 좌지우지 되는 거를 제가 많이 못 봤던 것 같은데. 네, 더 심해졌죠. 이렇게까지 매크로가 영향을 제 입으로 뉴스에서 크립토 뉴스인데 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 이 중요성의 변화. 앞으로 더해질 것 같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앞으로는 조금 더 더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조금 더 이제 거시경제가 계속 영향을 어떤 자산에도 영향을 미쳤지만 지금처럼 되게 크게 영향을 미친 거는 이제 현물 ETF 승인된 이후로 더 많이 좀 도드라진 요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감안했을 때 우리가 조금 더 앞으로는 거시경제를 주목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FRB에서 점도표상으로는 올해 1회 정도의 금리 인하를 예고하고 있는 상황인데 시장에서는 두 번 정도로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네. 거기다가 이제 대선까지 있다 보니까 자 이제 어떻게 이거를 해석을 해야 되냐. 사실 모두가 자기 멋대로 하고 있는 맞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일종의 컨센서스가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고 앞에 이제 뭐 PCE 지수라든지 CPI 지수가 나오더라도 이제 그것 때문에 투자를 하는 것은 조금 더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셔라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또 하나 덧붙여 드릴 부분들이 우리가 이제 차트 얘기들은 제가 좀 조심스럽긴 한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비트코인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듯이 내재 가치가 없고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된다라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거래 지표들이 되게 중요한데 이 차트라는 게 결국 거래 지표인 거죠. 그래서 차트를 보면서 좀 확인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어느 정도 올라가더라도 너무 흥분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 꼭 강조드리고 싶어요. 가령 아까 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알트코인 중에서 오랜만에 안 오르다 가격이 오르니 그러니까 막 또 흥분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래서 다시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지금 반등을 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포인트들, 정말 전략적 요충지들 있죠. 전쟁으로 따지면은 그런 중요 전투 구간들에서 여기를 갖다 뚫고 올라갈 수 있느냐에 대한 게 중요합니다. 그걸 보고 우리가 추세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들을 반드시 가지고 조금 올랐다고 해서 흥분해서 올라타시고 조금 떨어졌다고 흥분해서 올라타시고 이렇게 하시지 말고 반드시 중요한 포인트들을
반복적으로 확인해 보셔야 된다라는 걸 좀 강조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매크로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확실히 지표를 확인하고 공부를 하면서 매크로 환경까지 알아봐야 되는 크립토 시장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워낙에 많은 정보들을 좀 더블 체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그렇죠. 되기 때문에 역시 박 작가의 크립토 연구소 한번 매일매일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우리 구독해 주시면 매일 아침마다 시황 영상을 통해서 이런 네. 것들 이제 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네, 저희 블록미디어도 많이 구독 많이 해주세요. 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저도 많이 홍보하겠습니다. 네, 앞에서 저희가 이제 주요 지표라든지 이런 얘기를 할 때 주요 준고로 말씀드린 게 사실 비트코인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알트코인 투자자분들이 우리나라에는 유독 더 많지 않습니까? 엄청 많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알트코인, 특히 큰 하이프를 예상하시고 기대하시고 희망하시면서 이제 투자금을 집행을 하고 계신데 조금 아쉬운 모습이 있죠. 네. 어떻게 지금 알트코인을 대응을 해야겠습니까? 일단 지금은 알트코인에 대해서는